오늘은 요청으로 대장암에 특화된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은 대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1년에 약 50만 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암과 직장암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 부릅니다. 한 조사에서 대장암 발생 빈도는 연령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50세 이상의 중년인으로 접어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과 염증성 장질환, 음주 비만 식이 요인 등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비만으로 살이 많이 찌면 직장과 결장암 발생 위험도가 1.5배에서 3.7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과음과 폭음으로 인해 대장암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초기 대장암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을 찾기가 매우 힘들지만 장출혈로 혈액이 손실되어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부진과 체중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진행성인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변비, 토끼똥 같은 변이 발생하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직장 내 울퉁불퉁하면서 단단한 종양이 만져지기도 하며 속이 거부룩하면서 직장 출혈의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암은 어떤 약초가 막연히 좋다기보다는 실제 암치료에 검증이 되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그 근거를 먼저 찾아보고 선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항암치료에 쓰이는 삼해입니다. 삼해는 뱀딸기의 한약명으로 전국에 흔하게 자생하며 간과 폐 대장에 작용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대장암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삼해 추출액을 투여한 후 형태학적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삼해의 대장암 세포 살상 효과는 투여 시간의 경과와 용량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용량과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식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3회는 대장암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예방 및 치료제로서의 활용을 규명하였습니다. 대장암에는 뱀딸기 전초를 그늘에 말린 다음 하루 10에서 20g의 대추와 감초를 첨가해서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합니다. 3회는 매우 참기운이 강한 약재이므로 냉증이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극과 인연생 식물인 속수자입니다. 한방에서 속수자는 종자를 약재로 쓰고 청금자라 부르며 따뜻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또한 잘만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좋다 하여 보살도와 천량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약효는 간장이나 비장의 비대 복부착만, 뱃속의 덩어리가 만져질 때 피부질환, 사마귀 사독 등의 특효를 보입니다. 최근 동국대학교 특허 논문에서 대장암에 대해 세포사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속수자 추출물에 노출된 대장암 세포 성장은 용량 일존적으로 억제 및 감소가 되었고 카스파아제 활성을 통해 대장암 세포사멸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결과로부터 속수자 추출물은 대장암 치료 및 예방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속수자는 독성이 매우 강한 식물로 약재로 사용할 때는 종자를 눌러 기름을 빼낸 다음에 복용합니다. 약재는 0.7에서 1.5g을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갈아서 쓰기도 합니다. 속수자의 기름은 신선할 때 색과 맛이 없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악취와 강한 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을 자극하고 격렬한 설사를 유발하게 되니 전문가 상담 후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곽향과 갈근 혼합 추출물이 대장암에 대해서 높은 세포사멸 및 억제성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곽향은 방아잎의 한약명이고 갈근은 다들 잘 알다시피 칠개 뿌리를 말합니다. 생약학회지에서 곽향과 갈근 추출물이 대장암 및 인체 결장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들 혼합 추출물은 모두 대장 정상 세포 성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장암 세포의 성장은 농도와 시간에 따라 의존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곽향과 갈근 추출물은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없이 대장암 세포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곽향과 갈근은 부작용이 없는 대장암 예방 보조 식품으로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대장암에는 곽향 10g과 갈근 20g을 물 1리터를 붓고 발량이 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이들 배합은 정상세포에 대해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체질에 따라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